English는 영어로 일기를 쓰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요거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 1번, 단어에 짝 지어진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lend, borrow, stay, leave, answer, reply, forget,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당연히 몇 번이겠다? 3번이겠죠. 왜 그러냐? lend, 뭐 하다? 빌려주다죠, 빌려주자. 빌려주다. borrow는 빌리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opposite, 반대말 관계죠. stay, 뭐 하다? 머물다. stay here, 여기에 머물러. live here, 여기를 떠나라. 떠나다.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네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 전부 answer, reply 해볼까요? answer, 뭐 하다? 대답하다. reply, 대답하다. 같은 말이고. 누가 했어? 그리고 forget 뭐 하다 있다 remember 뭐 하다 기억하다. 자, 근데 1, 2, 3, 4에 있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일반 동사라는 거. 랜드에 대해서 좀더 알아둬야 되는데요. 만약에 랜드 A, B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이런 구조다. 그럼 랜드 A, B 하면 뭔 뜻이다? 그렇죠. A에게 B를 빌려주답니다. 오케이. 나한테 돈좀 빌려줘.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Lend me some money. Lend me. 나에게 무엇을? Some money를 뭐 해줘? Lend 해줘. 자, 선생님 뭐, 이런 거 자꾸 왜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런 걸할 거예요, 곧.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Give AB죠. Give A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Send AB. Ask AB 한번 봐. Ask AB. A에게 B를 물어보다. 있습니까? Ask AB. 왜?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하면 buy A에게 B를 사주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에게 B를 빌려주다. lend AB. 저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묶어갖고 얘들이 조금 있다가 갖고 수업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할 건데요. 계약하면 얘들 보고 뭐라 그러냐?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수요동사라는 어떤 동사 중에서도 A에게 B를 뭐뭐 해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사들이고 소요동사라고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하냐 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을 할 거예요. 사형식이다 이러고요. 여기에 A를 보고 A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간접 목적어라고 할 거예요. 간접 목적어. 여러분들 EBS도 참 내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받아갈게요. 지금가? EBS 너무 살려고. 살려고? 1학년 다 지나가는데? 그럼 안 살려고? 예. 살 거면, 그냥 네 마음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뭐 해라 상관없어. 하여튼, EBS 방송 듣고, 방송 교재, 뭐, TV 방송 보고 하는 거든지 뭐든지 하면 돼요. 네, 다시 돌아가서 얘들은 그 방송 교재 같은 경우에 뭐 수요 동사니 사형식이니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또 B 자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고 뭐라냐 얘들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따로 하느냐 따로 왜 익히느냐 얘들을 보고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다 이겁니다.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 있으면 좀 특별한 말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 해주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전치사가 필요한데, 전치사가 어떤 애들은 to를 쓰고 어떤 애들은 for를 쓰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얘는 같은 표현이 뭐냐? B를 준다. Give B. A에게 to A. 이것도 B를 보여준다. Show B. A에게. 뭐, 얘도 to 쓰고요. 얘도 teach B to A. 얘도 to 씁니다. Send B. B를 보내준다. 누구에게? A에게. 근데 얘는 of를 써요.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지금은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할때 이런 게 있다고 얘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make나 buy 같은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make b, b를 만든다. for a, to가 아니고요. a. a에게 b를 사준다. buy a, b였는데 buy b, b를 산다. for a, to a가 아니고 for a. 그래서 이 전치사를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형식 전환, 뭐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이러면서 따로 다 자세하게 다루고 여러분들 좀 암기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랜드도 있던데 랜드 A, B 하면 A에게 B를 빌려준다는데 같은 표현이 뭐 B를 빌려준다 랜드 B, A에게 to A 그래서 lend me some money란 표현이 쓰죠. lend me some money란 표현이 뭐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lend me some money가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lend some money, 나에게 to me 하고 갔다. lend some money to me 하고 갔기 때문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셋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 necklace. 그럼 뜻을 생각하면 되는 문제네. 이거 뜻을 생각하고 포함되는 거. necklace가 뭐예요? 목걸이죠, 그쵸? 이어링은 이어에 하는 거죠, 그쵸? 주얼리는 보석. 그다음에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브레이슬릿. 뭐라고 해야 되니? 브레이슬릿. 아, 여기 하는 거. 아, 브레이슬릿. 아, 참 미안합니다. 브레이슬릿. 이거 좋잖아. 미안. 팔찌죠, 팔찌. 브레이슬릿. 어쨌든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전부 뭐다? 주얼리 샵 가면 살수 있는 거는 주얼리 샵. 그렇습니까? 보석 가게 가면 살수 있는 거는 주얼리 샵. 그치 성빈아? 괜찮나? 맞아는 거 괜찮아. 3번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It is more to come in without knocking. Without knocking이 뭐죠? Without knocking. Without knocking. 이거 뭐라 그래? knock라 그래? knock. knock. 뭐 하다? 뭐 하다? 두드리다, 두드리다. 그래서 knock. 우리가 흔히 knock라고 얘기하죠, knock. knock. 두드리다. 그다음, without knocking. 한번 보겠습니다, without knocking. 그렇죠. 노크 없이죠. 노크 없이. 자, 여러분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걸 보고 without doing 표현해요. without doing. without 뒤에 ing 형태, 동사의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knocking. 노크 없이죠. 노크 없이 without knocking. 정리하면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란 말입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네, 반대되는 표현은 뭐뭐를 함으로써겠죠. 뭐뭐를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입니다. by doing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래서 come in, 들어온단 말이죠. come in without knocking. knock 없이 들어오다. 뭐뭐 하다 앞에 to 붙었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 그래서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다? It is interesting. 재밌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죠. jealous가 뭐예요? jea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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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엔 알아야 되겠죠? jealous. jealous.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은 질투나는 일입니까? surprised. 뭐예요, surprised? 놀라게 만드는 거야, 놀람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죠. 논란이죠, 논란. 그래서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답이 되고 싶 답이 아닌데 답이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다? Surprising 해야 되겠죠. Surprising이면 답이 될수 있는데 surprised라 틀렸죠.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은 놀라게 만드는 일이다. It is surprising. 놀라게 만드는 일입니다. ing는 뭐뭐하게 만드는 이었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었죠.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It is surprising. 놀라게 만드는 일입니다. To come in without knocking.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은 rude. rude는 뭐예요? rude는 뭐예요? 무례한이죠, 무례한. 그렇죠? 답은 4번이죠. 무례한 짓이죠. 노크 없이 들어가는 짓이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잘 하는 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뭐해? 공부해? 많이 들어. 저도 많이 해봤을까? 오케이. 반대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데 뭐예요? polite죠. polite. It is not polite죠. It is not polite to come in without knocking. 노크 없이 come in 하는 것, 들어오는 것은 not polite, rude.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는 some money인데 어떤 some money래요? some money인데 어떤 some money? You have to pay죠. You have to pay. 언제? When you borrow money from a bank죠. When you borrow money from a bank. 자, 그럼 이 부분만 일단 해석해보자. Some money you have to pay가 뭔 뜻일까요? Some money you have to pay. 자, have to pay가 뭐예요? Have to pay. Have to 때문에 자꾸 묻는 거죠.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뭔 뜻이다? 뭐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pay. 네가 내야만 한다죠. 네가 내야만 한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생겼댔냐? 대시 생겼댔습니다. 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Some money that you have to pay. You가 pay 해야만 하는 약간의 돈이래요. 여러분들이 내야만 하는 돈입니다. Some money you have to pay. 그럼 여기에 돈과 관련된 단어 뭐 여러 가지들이 보이죠. When you borrow,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when you borrow, 네가 뭐 했을 때 빌렸을 때 말이죠. 돈을 어디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you have to pay 해야 되는 돈을 뭐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자라 그러고 이자는 영어로 뭐다? 이자, 그거 이렇게 발음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자, interest였죠, interest. interest는 이자라는 뜻도 있고, 조심해야 될 단어죠. 이자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 관심 뭐?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뭐? 동사로서 뭐? 관심을 느끼게 하다예요. 관심을 느끼다예요. 관심을 느끼게 하다죠. 관심 갖게 하다. 관심 갖게 하다. 그래서 interesting이 뭐예요? interesting. 관심을 느끼는 이야. 관심을 갖게 하는 이야. 관심을 갖게 하는 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당하면 뭐라 그런다? 그렇죠. Interested.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재미를 느끼는 이 말이죠. 입장 바뀐 어떤 시. Interest 한 단어는 이자, 관심. 동사로서는 관심을 갖게 만든다. 오케이. Break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 있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겠네요. Break는 일단 뭐,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나는 뜻, 뭐 하다. 무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take a break 할 때, break는. 그렇죠. 휴식이라는 뜻도 있죠. 무수다. 휴식. Break의 3단 변신, 뭐지? 3단 변신 뭐지? break, broke, broken 이죠, 그쵸? 그 다음에 bill, bill. 뭐, 여러분, 패턴 영화 할때 많이 봤는데, bill은 첫 번째 뜻 뭐? 그렇죠. 계산서란 뜻이 있죠. 계산서. 그 다음에, 새의 뭐? 불의란 뜻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직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했던 책 중에 뭐, 로드러너 나오고, 펠리컨 나오고, 하는 책에서 bill 나왔었죠. 불의. 기억이 나시나 봐. Price 뭐예요? Price. Price는 뭐? 가격이죠, 가격. Pride는 뭐예요? Pride. 차 이름이요. 뭐 이런 애들도 옛날에 있었는데. 자부심이죠. Pride. Pride의 형용사형은 뭐죠?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라는 수고가 뭐였더라? Be proud of였죠. Be proud of. 맞습니까? Price에서 시작해서 be proud of까지 가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내야만 하는 돈이란 표현 익혀두면 좋겠네요. 네가 내야만 하는 돈, some money you have to pay. 맞습니까? When you borrow 또 나오네요. When you lend가 아니고 when you borrow money from a bank. 다음 영영뿌리가 잘못된 것은 female은 a woman or a girl이고 cliff가 뭐였죠? cliff 뭐예요? 그렇죠. 절벽이죠. 절벽. 그래서 가파른 절벽이 뭐였더라? 가파른 절벽, 가파른 절벽, 그렇죠. Steep cliff였죠. Steep cliff, steep 가파른 steep cliff. A high place near the river or sea. 높은 장소죠. 절벽은 보통 뭐 강이나 또는 바다 근처에 있는 near the river or sea. Forget, 있다, keep something in one's mind. Keep something in one's mind는 forget의 영영풀이가 아니고, 뭐의 영영풀입니까? Keep something in one's mind는 뭐예요? 뭐예요? Remember죠. Remember 또는 뭐? Memo, 그렇죠. Memorize죠. Keep something in one's mind는 remember, memorize. 그 다음에 careful, giving serious attention to something. serious가 뭐였죠? serious attention이 뭐죠? attention부터 있고, attention이 뭐죠? 차렷! 관심, 주의 집중, 차렷, attention. serious는, 뭐,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고, 심각한, 중대한, 큰, serious attention, giving serious attention to something. 뭔가에게 아주, 아주 높은 관심을 주는 것은 careful, 어떤,
어떤 조심스러운 반대말은 그렇죠. careless도 careless 부주의한 careless careful 이렇게 FUL과 LESS가 붙은 반대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로운, harmful도 harmful, 해로운. 그럼 해가 없는은 뭐겠다? 무해한, harmless겠죠. 아, harmful, harmless, careful, careless. 뭐, thoughtful, thoughtless 이런 것도 있죠. thoughtful, thoughtless 신중한, thoughtful 생각이 없는, thoughtless okay. mindful, mindless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female은 a woman or a girl, cliff는 a high place. 그래서 가파른 절벽이 뭐였죠? 가파른 절벽? steep cliff. 스틱 클립을 익혀두면 스틱도 익히고 클립도 익히겠죠. 스틱 클립 6번 밑줄진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자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범위는 아닌데요. 근데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have been, have lived, have run 이런 게 있네요. 자, 1, 2, 3, 4 공통점. 1, 2, 3, 4의 공통점은 뭡니까? have plus 뭐? pp죠. 그래서 뭐다? 1, 2, 3, 4 전부 뭐가 있다? have plus pp가 들어있다. pp는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pp형이라 그러죠. 과거 분사. have plus pp. 그럼 have plus pp를 그리면 have plus pp를 설명하면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리죠. 그래서 have plus pp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제가 6번 문제가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have plus pp가 오면 일단 어떤 느낌이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표현. 우리말에 없는. 자, 그럼 정식 명칭. 이거 시제 파트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 배웠고, 과거 시제 배웠고, 미래 시제 배웠고, 이건 우리말에도 있는 거고, 우리말에 없는 이런 시제를 보고 have plus pp 또는 뭐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lus pp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했더라? 그치.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학교에서 배우게 될 이런 용어를 배우게 될 현재 완료. 뭐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문장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I have been busy. 끊을게 하면 되겠네요. I have been busy since last week. I have been busy since last week. 오케이, okay. 뭔 뜻이야? 이동아, I have been busy since last week. 저번 주 주말은 아니고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Since last week가 중요한 표현이죠. 지난주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뜻이고 since last week, 지난주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주 이후로 계속 바빴다. I have been busy. 난 그냥 바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바빴냐면 이렇게 바쁜 거죠. I have busy. 여기에 last week가 있고 그냥 since가 없이 last week를 쓰면 쿡이죠. 쿡. 지난주에 언제죠. 이건 언제. 얘가 없으면 since가 없으면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근데 여기 since가 붙으니까 지난주 이후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Europe. 유럽입니다. 이거 유럽. 에우로페 아니고요. 물론 에우로페라고 읽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영어로 읽을 때는 유럽이죠. They have been to Europe twice. twice가 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아닌가?
Twice가 뭐예요? Once가 뭐예요? Once. 한 번이죠. Twice는 뭐겠어요? 두 번이죠, 두 번. They have been to Europe twice. 그럼 이 문장은 두 번이라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럽도 나오고 뭔 소리겠어? They have been to Europe twice. 그래서 그들은 유럽에 두번 가봤다죠. 그들은 유럽에 두번 가봤어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Since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우리말로 물으면 될지, Twi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죠. They have lived where? 어디에? In Seoul for 10 years가 뭐죠? For 10 years?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그럼 그들은 lived 했단 얘기죠. 그들은 서울에 살았다.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래서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Tom and Sue have run this store since 2010. 뭐라고요? Since 2010. 영어는 숫자 꼭 익혀두라 해서 듣기 시험에서 숫자 문제는 최소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듣기 평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듣기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듣기 시험에는 숫자 문제가 17문제 중에 최소한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 익혀놓지 않자. 숫자는 많이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말을 해야지. 뭐 다른 숫자 이외에 듣기 시험 다 마찬가지야. 소리 내어서 많이 읽은 사람이 장땡이야, 듣기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성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자꾸 소리 내어 읽기 훈련을 하다 보면 듣기 성적은 점점 좋아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런이 아니죠. Tom and Sue have run this store. Store가 뭐야, store? This store. 이 가게죠, 이 가게. 그러면 run store, runner store란 표현이 있어요. Runner store. Run a store 하고 run to a store는 전혀 다른 뜻이죠. Run a store, run to a store. Run to a store 할때 run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run의 뜻이죠. Run to a store는 뭔 뜻이에요? 가게로 뛰어간다 이 말이죠. 가게로 뛰어간다. To a sto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Run의 뜻은 뭐 하다? 달리다, 뛰다, 뛰어가다, run to a store, 가게로 뛰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runner store 할때 run은 달리다가 아닙니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가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가게를 run 한다 이 말입니다. 가게 무엇을이죠? 어디로가 아니고 무엇을 run 한다? store를 run 한다. 그러면 store를 run 한다. run이 무슨 뜻도 있겠어요? run a store. Run a flower shop. Run. 가게를 뭐 하다? 가게를 뭐 하다? 운영하다. Run이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영하다. Run a store. 가게를 운영하다. 가게로 뛰어가는 거 아니야. 4번 문장 다시 돌아가면 Tom and Sue have run this store since 2010. Tom과 Sue가 이 가게를 뭐 해왔다? 운영했다? Since 2010. Since 2010이라는 대답은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오케이. 그래서 하나, 1, 2, 3, 4 중에 동그라미 친거 중에 하나만 질문이 다르죠. 나는 바빴어, 지난주부터. 그들은 유럽에 두번 가봤어. They have been here twice. They have lived in Seoul. 그들은 서울에 살았어, 10년 동안. For 10 years. Tom and Sue have run this store. Tom과 Sue라는 사람이 이 가게를 운영했어. Since 2010, 2010년 이후로. 그래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해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바빴니 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몇 번이죠, 몇 번.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쵸?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느냐? 2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내가 선생님이 뭐만 가르쳐줬냐면 1, 3, 4만 가르쳤어요. 1, 3, 4만. 네,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있었냐 하면은 이 책에서 한번 내가 책을 가져온 게 아니네. 이게 좀 불편하네. 여기 때까지 현재 완료라는 게 중요해서 선생님 자꾸 설명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에 이게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I've asked him. 난 그에게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했다. 돈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 동안 물어봤니? 얼마 동안 물어봤니? 물어볼 때 물어봤냐? 이거 어떤 질문이냐면 How long? 얘가 되고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10년 동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전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수업했었냐면 현재 완료의 계속이래. 현재 완료의 계속.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하면서 이렇게 했어. 현재 완료랑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뭐뭐 해온 동작. 우리말에 없다.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고, 그런데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쭉 계속될 때 사용하며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했었냐면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했어요. 언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어제, 2010년도에, 지난주에 이런 표현과 함께 못 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 얼마나 오랫동안, 3년 동안이 보이는 거예요. Jason hasn't been with someone for 3 years. I haven't been since Monday. 얼마 동안 바빴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바빴어. 얼마 동안 이 마을에 살았니? 3년 동안 살았어. 이걸 보고 뭐라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얘를 닫아야 되겠다. 메모리가 모자라. 메모리가 8기가나 있는데 이렇게 모자라.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나? 얘한테. 하기가 녹화를 하면서 PDF 파일 3개를 돌리면 좀 빡세겠지? 자,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도 쓰고, 그럴 때 특징은 뭐고? 이 대답 듣고 싶다. Since last week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냐? How long have you been busy? have가 앞으로 나가면, 이 부분이 동사 덩어리고, 얘를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얘가 조동사 역할에서, How long have you been busy? 됐습니까? 너 얼마 동안 바빴니? How long have you been busy? 그러니까 have나 has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주어 앞으로. How long have you been busy? 너 얼마 동안 바빴어? I have been busy since last week. How long have you been busy? Have you been busy? 그러니까 3번도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하면 된단 말이에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ou lived? have가 또 you 앞으로 나가는 거죠. have you lived?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너희들은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for 10 years. 10년 동안 살았어. 숱하면 수 귀찮으니까 day로 바꾸면 얘도 똑같습니다. How long
Have they run this store? Have가 they up으로 나와서 How long have they run this store? run의 3단 변신은 알고 계시죠? run, ran, run. 그러니까 첫 번째 run이 아니고 세 번째 run이죠. How long have they run this store?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have plus pp 형태 안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뭐 해왔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뭐 해왔다 해서 how long에 대한 have plus pp가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 현재 완료에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2번만 질문이 다릅니다. twice는 두 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영어로 몇 번이냐가 뭐죠? 몇 번? 그렇죠. How many times가 몇 번이죠? 몇 번. How many times? 그러니까 twice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 long이 아니고 How many times have they been to Europe죠? How many times have they been to Europe?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ave they been to Europe? 그들은 유럽에 가봤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영어로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땐 뭐라 그러냐?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경험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How many time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때는 경험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전부 뭐 어디 속에 일어나는 거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했으면 계속적인 공포라고 하고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한 번, 두 번 해봤다. 너 본 적 있니는 뭘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 나가는 거죠. 보다 동사는 see를 쓸 건데요. 그렇죠. 너 본 적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되겠죠. Have you seen an whale? Have you seen a whale? 한 뭔 뜻이에요? 너 고래 본 적 있니? Have you seen a whale? 뭘 묻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계속된 행동을 묻고 있습니까? 경험을 묻고 있습니까? 경험을 묻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경험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뭐 적으면 정리하면.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뭐뭐를 해왔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그럴 때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나 라는 질문이나 뭐뭐 해본 적 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질문 자체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는 경험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다가 뭐 몇 번이나 노래 본 적 있냐고 여기다가 how many times만 붙이면 되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a whale? 몇 번이나 노래를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have plus pp는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건데 어떤 느낌이다? 여기 뭐 과거, 여기 뭐 현재 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그 때문에 2번만 그들은 두 번 가본 경험이 있다기 때문에 2번만 경험적이고요. 1, 3, 4는 계속적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문법이라는 뭐 문법이라는 것이 뭐 어떻다고 전에도 계속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법은 끝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건 참 좋죠.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문법 더 안 해도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중3까지 하면 거의 95% 이상 다 배우는 거예요. 문법에서 중3까지 여러분 중1부터 중3까지의 문법이 95% 그 위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 별로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건 좋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다? 앞에 배웠던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명사를 몰라. 내가 뭐 현재 시제를 몰라. 그럼 과거 시제 이해도 안 되고, 미래 시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죠. 앞에 걸 모르게 되면. 그래서 6번 문제 가지고 선생님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라든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시험 안 치니까 그러니까 놀면 큰일 납니다. 늘 얘기하지만 문법은 전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게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모르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모르면 2학년 때까지 모릅니다. 시험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놀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더 이때는 뭐 시험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치는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칠 수 있도록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칼질하기.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변호사 되기를 원하신다 이러는데 누구는? 우리 부모님은 딱 봐도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가 보이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내가 뭐 하는 거 변호사 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Want A to 동사 원형 Want A to do, Want A to do. 7번 문제는 Want A to do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아느냐는 거예요. want 앞에는 want 하는 주어가 오면 되겠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나의 부모님께서 원하신다. My parents want 하면 되겠죠. parents가 뭐 한다? want 하신다. 누구를 want 하십니까? me를 want 하시죠. 뭐 하는 거? to be a lawyer 하는 거죠. my parents want me to be a lawyer. want they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자, 8번 문제 좀 어렵지만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이걸 영어스럽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 누가 많은 눈이 말고 많은 눈이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을 말고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을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막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많은 눈이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을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표현이 있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가 뭐였더라 구조가 이번엔 아까는 want A to do였고 이번엔 뭐 그렇죠? prevent A from doing이었죠. prevent A from doing. 뭐 과거 시제인 것 같아. prevent를 prevented로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눈이 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많은 눈이 막았다. 많은 눈이 막았다. A lot of snow가 뭐 했다? prevented 했다. prevented 했습니다. 누구를 prevented 했습니까? 누구를? us를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taking a trip 하는 것부터 A lot of snow prevented us from taking a trip. prevent A from doing. 그래서 우리가 유닛 뭐였더라 이게? 유닛 2였나요? 유닛 2에서 배웠던 것들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습이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클래스 카드 숙제 바뀌었어. 한 개는 새로운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옛날에 했던 거. 21일 날 시험 칠 겁니다. 폰 받았냐? 다행이네. 자, 계속해서 명사 파트, 명사와 관사 파트의 포커스 13, 40조.
그래서 아, 참 문제 풀이 해야죠, 지금. 포커스 11, 38조. 다 했습니까? 됐어? 넘겨봐. 넘겨봐. 12조 도수 줘야지. 포커스 11도 줘야지. 오, 어디 갔어? 메모리가 또 모자라고. 이러지 마라. 어디 갔어? 불러올 때까지 그렇게 잡시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Mr. Smith has a full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Children run. Children. Mr. Smith has four children. Four니까. 일단 최소한 뭐부터? Two라면 무슨 형 써야 되겠다? 복수 형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S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get wool from ships 했네요. 우리는 뭘 얻는데요? 양털을 얻는다. 우리 뭐 양모라 하죠. 양모. 양털을 양모라고 그러죠. We get wool from sheep. 양으로부터. 그러면 ships가 아니고 sheep이죠. sheep. 양들이라고 쓰고 싶었어. 그리고 양들이란 뜻을 가진 녀석을 써야 되는데 sheep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형태가 똑같다. 단복수 형태가 같은 녀석이죠. 그럼 이런 녀석 생각나는 거 sheep 말고 또뭐 있습니까? 그렇죠. 양, 물고기, 그 다음에 뭐 사슴 이런 것도 있었죠. deer 이런 것들, 양사슴, 물고기 이런 것들은 단복수 형태가 같다. 이외에도 중국인들도 차이 니즈고 뭐한 명도 Chinese, 재패니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단복수 형태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you have clean and white, you have clean and white. 뭐라 해야 되겠다? Teeth. 치아들. 너는 희고 깨끗하고 하얀 치아들을 가지고 있다. Tooth가 아니고 teeth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 개만 하얗고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더러우면 you have clean and white tooth 해야 되겠죠. 한 개만 그렇다면 여기 어가 있어야지 얘를 쓸수 있죠. 어가 없는데 복수형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my hands and feet are cold 나오죠. my hands and feet 내 손발이 차다 이 말이죠. my hands and feet are cold now. 내 손발은 지금 차가워. 이 여름에 이 더위에. 그 다음에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아까 봤던 2번하고 같은 얘기죠.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같은 문제. 단복수 형태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4번이 같은 얘기죠. 1, 3, 4 불규칙 복수형이라죠. 불규칙 복수형. Child, children, tooth, teeth, foot, feet. 네, 뭐 양사슴 물고기 나왔네요. Some de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some 뒤에는 이런 얘기 안 되겠죠. Some 뒤에는 some money 돼안 돼? Some money 돼안 돼? Some money 돼안 돼? 어? Some money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Some money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Some money가 된다는 얘기는 자, 또 말합니까? Some 뒤에는 셀수 없는 것도 오케이. 셀수 있다면 당연히 무슨 형? 복수형. 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any도 마찬가지고 sum하고 any는 똑같은 문법을 쓰죠. sum과 any 뒤에는 셀수 없는 것도 되고 셀수 없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단수형은 안 된다. 셀수 있으면 무조건 복수형. 그쵸? 뭐 이런 거 한번 모아서 정리해볼까?
one of 뒤에는 반드시 만 되죠. 왜냐면 뭐뭐 둘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one of 뒤에는 셀수 있는 것의 복수예요. 왜? 누구누구 둘중 하나니까. 하지만 one 뒤에는 원 북스야, 원 북이야. 그렇죠. 얘는 반드시 셀수 있는 단수죠. 다음, 매니 뒤에는 셀수 있는 복수형밖에 안 되죠, 이거. 머치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올수 있어? 머치 북스가 된다고? 머치 뒤에는 셀 수, 왜냐하면 양이 많은 이라 뜻이니까 셀수 없는 복수형밖에, 아니 뭐야, 셀수 없는 단수형밖에, 셀수 없으면 단복수 자체가 없으니까. Much money, much book 안 된단 말이죠. Many books다, much money다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One of my friends, one friend. 이거는 어하고 같기 때문에. 원이나 어디에는 셀수 있는 단수형. A book, one book. 한 개만 더 할게요.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every day야, every days야.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즈 나본적한 번도 없고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에브리머니 된다 안 된다? 에브리머니 안 된단 말입니다. 에브리차일드야, 에브리칠드런이야. 에브리차일드 뜻은 모든 어린이들입니다. 뜻은 모든 어린이들이지만 얘는 뭐 취급해야 된다? 에브리차일드 이즈 해피야, 에브리차일드 아 해피야. is happy란 말이죠. 뜻은 모든 아이들이지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는 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 더 있는데요. 그까지 쓰면 머리가 터질 테니까 일단 이 정도. Many books, much money. Some money, some books. Any money, any books. 아, 다 되네. One of my friends. One friend, a friend. Many books, much time. 근데 many times 되잖아, many times. Many times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여러 번이도 많은 시간 아닌 거 알죠? 그럼 every time은 뭐야? every time. 매번이죠, 매번. 매 시간이 아니고 매번. 번 횟수란 뜻이죠. time이 번 횟수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some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some dear. some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와? dear 셀수 있잖아. 사슴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잖아. 그럼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니까 이거 맞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Dear는 셀수 있지만 S를 쓰지 않고 Some dear 안만 길어봤자 Some dear 안만 길어봤자 이거 단수 Dear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여기 오는 게 당연하다 They have short legs Some dear has가 아닙니다 Some dear have short legs 어떤 사슴들은 짧은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뭐 어쨌든 2번, 4번, 아 2번, 4번이 아니고 1번, 아니 뭐야 2번, 5번 참 2번, 5번, 6번이 지금 같은 문제죠. 2번, 5번, 6번 양사슴 문법이고요. 네,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이 아니고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해야죠.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마우스의 복수형은 mouses가 아니고 mice. Mouse, mice. So child, children처럼 얘도 불규칙 복수형이다. 오케이. 그러면 뭐 1번 문장 다시 Mr. Smith has a four children 이란 문장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뭐 fo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그 다음에 뭐 sheep이란 대답 듣고 싶다. 우리는 양털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we get wool from? 하면 되겠죠. What do we get wool from? 우리는 어디에서 양털을 얻습니까? What do we get wool from? From what? 되겠고요. From what do we get wool? 되겠고요. From what? 아니면 from what을 where로 바꿔서 where do we get wool? 되겠고요. Where do we get wool? What do we get wool from? My hands and feet are cold now. What is cold now?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Some deer.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복수형 와야 되는데 단복수 같은 거.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인데 예 단복수. 오케이 나 너의 발은 깨끗하지 않다.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Your feet are not clean. 안 되겠죠. Your feet are not clean. 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자리 망하고 나서 맨날 바닥이 시커러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Your feet are not clean.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 깨끗해졌어. 괜찮아졌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거위들은 시끄럽다. 뭐라 하면 되겠다? Geese are very noisy.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뭐 돼야 된다? 뭐는? Goose는 뭐 된다? Goose는? Geese 된다. Geese are very noisy. G-E-E-S-E. 요즘 많은 일본인들은 그래서 these days가 뭐였다? These days가 최근에 many Japanese 여기다 또 ES 또 붙이지 말라 했습니다. Japanese visit Korea 아, 이 써야 되죠. many Japanese these days many Japanese visit Korea 자파네세 그 다음에 그 쥐들이 있습니다. The mice are in the hall. The mice are in the hall. Fire in the hall이 아니고 the mice are in the hall. 그 다음에 5번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How many oxen and cows does he have? How many oxen and cows? How many oxen and cows does he have? He has two oxen and three cows. 그 다음에 이 공원은 이 공원은 인기가 있습니다. This park is popular. 젊은 사람, 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among young men and women. Men and women.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이 있다. A lot of sheep are on the field.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양치질 한다. 우리는 양치합니다. We brush our teeth.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야. Every day야 당연히. Every day란 말이고. Every day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자 여기다가 세 번이란 말 넣고 싶고 우리는 매일 세 번씩 한다. We brush our teeth 세 번 그렇죠. We brush our teeth three times every day. 하루 세 번씩 양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섯 마리 양을 지킨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지킨다. He keep five shee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린 거 없죠? 이거 아직도 하다시피 S 쓰는 규칙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익히지 말아요. It gives 5 shit. 오케이, 그 다음 셀수 엄묘사. 오케이, 네 머리카락 엄청 길어. 뭐 쭉? 제가 호명한 사람이 답을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 Your hair is very long. 오케이, 성빈. Put some salt into the soup. 오케이, 그 다음에 이강. The news is on television. 그 다음에 이강. We have a lot of snow in winter. 수민. Mm-hmm.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왼쪽 오른쪽. Okay. Friendship is a very important thing. 됐습니까? Okay.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하는 거 골라보세요.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하는 건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한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1번과 다른 이유로 하는 거. 뭐, 일단 동그라미 친 것도.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1번하고 또 몇 번인가요? 3번? 또. 3번이고. 그 다? 또. 다른 의견? 어? 모르겠다.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동그라미 친,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하는 거 몇 번? 모르겠다. 오케이.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한 것은 2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뭐,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했대. 하나 더 있대. 3, 4, 5 중에 같은 녀석이 또 있대. 그럼 몇 번이 남았나요? 그쵸, 4번이 남았죠. 1, 2, 4는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ir, salt, snow 그거 무슨 명사라 한다? 물질 명사. 그렇죠.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물질 명사. hair, salt, snow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또 새는 단위가 따로 있을 경우에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hair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 세가다 갈 때 three hairs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런다? hair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빠져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뭐라 그런다? hair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hair, 이 전체 보고도 hair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때 지금 이 문장에 your hair is very long 할 때는 너의 머리카락 전체가 매우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뽑아라 할 때는 pick out a hai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ick out a hair 뭐 두 가닥 뽑아라 pick out two hair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장의 뜻이 너의 머리카락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물질 명사 취급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put some salt into the soup.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그래서 some salt가 가능하자마자 지금 셀 수 없는 것이니까 단수형 온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는데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없는 것도 돼. some 복수도 돼. some money도 돼. some salt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is on television. 그래서 3번과 5번은 같은 이유로 The new season television. 네, 뭐, 공수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공통점. 책에, 교재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상명사.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디어란 말이죠. 아이디어. 주상명사. 얘들은 셀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뭐, 한 조각의, 뭐, 뉴스 같은 경우에 있긴 하네. A piece of news. 뉴스 한 토막. Two pieces of news. 근데 그잘안 쓰고요. 어쨌든, 뉴스나, 그다음에 friendship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단수치로 간다.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할 때는 기억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데이 아닌가 이거 착각하는 게 분명히 나와. 새로운 것들, 뉴스는 새로운 것들이니까 이거 데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 있는데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뉴의 복수형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것들 아닙니다. 이거 is입니다. It, news are가 아니고 news is on television. 그 소식은 TV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소식이 TV에 나오고 있어. 방영 중인 TV에 나오는 on TV 맞습니다. 방영 중인 on TV. The news is on television. We have a lot of snow in winter. Okay, 그래서 이 a lot of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죠. 이 a lot of는 당연히 snow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당연히 뭐 mu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We have much snow in winter. 그 다음에 friendship is very important thing. 우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추상명사고. 그럼 여기에 셀수 없는 명사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고유명사 빠졌죠. 고유명사 뭐? 제인 이름 없다. 제인, 마이클, 꾸미, 대구 이것들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네? Hey, do you want some coffee? 해야 되겠죠. 커피는 셀 수가 없으니까. 한 잔의 커피는 뭐죠? 한 잔의 커피? A cup of coffee. 그렇죠. 커피 두 잔은? Two cups of coffee. 그렇죠. Two cups of coffee. 커피 is 하면 안 되죠. Some 뒤에는, 아이고, 지겹죠.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죠. Some salt, some coffee, some water. Do you want some coffee? 오케이. 묻는데 애니가 왜 있는지 좀더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묻는 문장인데 애니가 아니고 왜 썸이지? Do you want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He is from Canada. We need some milk and bread. We need some milk and bread. We need some milk and bread. Milk and bread. 입에 탁탁 붙네. Milk and bread. We don't have juice. She has a lot of money.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는 명사인 건 동그라미 쳐봅니다. 원썸 커피. She's from Canada. I need some milk and bread. We don't have juice. She has a lot of money. 그래서 2번 같은 이유입니까? 캐나다 같은 이유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얘를 보고는 무슨 명사라 그래? 그렇죠. 얘 고유명사죠. 그럼 커피는 무슨 명사다? 커피는 뭐? 물질 명사. 세는 단위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ilk은 고유명사야 물질 명사. 하나 남았네. 여기 빠진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무슨 명사? 추상 명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념. 그러면 milk는 커피하고 똑같은 물질 명사죠. Milk, coffee, water. 주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스도 마찬가지죠. 밀크하고 뭐, 밀크나 커피나 뭐, 주스나. 그 다음에, money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money는 뭐예요? money는 아이디어죠. 그렇잖아. 그렇죠?
어떤 개념이죠, 개념. 그렇죠? 돈이 어떤 물질입니까? 돈이 물질, 종입니까, 돈은? 종이는 돈입니까? 돈은 종입니까? 돈은 생각이죠, 생각, 아이디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돈은 뭐예요? 발명품이잖아, 발명품. 그렇죠? 발명품인데 어떤 물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뭡니까? 약속입니까? 어떤 물체를 발명한 거야? 약속을 발명한 거야?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세상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이란 상상을 못하네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 옷도 만들어야 되고 집에서 만든다 엄마가 만든다 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지. 내가 고등어 먹고 싶으면 직접 고등어 잡아야지. 내가 밥 먹고 싶으면 직접 쌀농사 지어야지. 내가 연필 쓰고 싶으면 직접 연필 만들어야지. 연필 안에 들어가는 석연,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 캐야지. 다 직접 해야 돼. 그럼 직접 다할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만들 수 있다. 난 쌀을 근데 집에 많은데 난쌀 말고 옷이 필요해. 겨울에 추워 죽겠어. 그러면 내가 쌀 들고 와서 처음에 어떻게 해? 내가 쌀줄 테니 물 줘라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가격을 엄청 비싸게 불러가지고 쌀500가마니를 들고 오래. 내가 옷한번줄 테니까.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쌀 500가마니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옷한번 사려고 쌀 500가마니. 여러분들. 이거 쌀 포대 마트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벼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마트에 장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 쌀 포대 같은 거 가벼우니까 한 손에 한 포대 줄게. 여러분들이 쌀 포대 들고 집에 가는 거죠. 엄마 내가 들게 만들어. 너무 가벼워서.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여러분 가볍잖아, 쌀 포대. 근데 500포대라고 하네요, 500포대. 어?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해 낸 거야?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써? 뭐라고 쓰고 거기다 뭘한 거야,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으로 한 거야, 약속. 이건 쌀, 이 종이 여기에다 요렇게 쓴건 이건 쌀한 가마니야. 이걸 두고 전국 어디 가도 주면 쌀한 가마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종이 500장만 들고 가면 되겠죠. 쌀 500포대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니는 뭐예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약속이다, 약속. 약속을 발명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한테 물좀 달래요. 그래서, 이강. Please give me some water. water 뒤에는, 아, 참, som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면 반드시 복수형.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희망은 등대 같다. 그렇죠. Hope is like a lighthouse. Hope is like a lighthouse. 그 다음 계속해서 자동. 또 capital city of France is Paris. 프랑스의 형용사형, 국가 형용사형은 뭡니까? 프렌치인 거 알죠? A가 E로 바뀌는 거 알죠? 그럼 1번하고 똑같은 이유인 건 동그라미 아세요? 워러하고 똑같은. 이 is like a lighthouse. The capital city of France is Paris. 너왜 놀고 있어? 누구 다 했어? 오케이, 보겠습니다. Please give me some water. water는 무슨 명사라서? 그렇죠, 물질 명사죠. 그럼 이 중에 물질 명사가 있는지 찾아보란 얘기거든, 선생님 하는 말이.
Hope is like a lighthouse. 희망은 군대 왔다. 희망 무슨 명사입니까? 그렇죠, 이거 추상 명사죠. 이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다음에 the capital city of France is Paris. France, Paris 전부 다 무슨 명사? 그렇죠, 고유 명사죠. 물추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시의 1, 2, 3은 각각 다른 이유로 세지 못하는 세 가지 명사가 사용됐네요. Will give me some water. Hope is like a lighthouse. Kept the city of France is Paris. 그 다음 시간은 돈이다는 송빈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time is money.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푸는 꿀을 좋아한다. 수민. 푸 likes. 이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time, money, 푸, honey. 내가 비추신 것들의 공통점 전부 다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Time 무슨 명사? 추상명사죠. 아이디어죠. 이것도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개념이죠. 개념. Money 무슨 명사? 추상명사. 아이디어죠. 이렇게 하기로 하자. 푸 무슨 명사? 그렇죠, 고유 명사죠. 허니 무슨 명사? 허니 무슨 명사예요? 물질 명사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질 명사를 셀 수가 있죠. 물질 명사는 셀 수, 물론 아이디어도 셀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디어란 단어 말고 추상 명사도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충고, 지금 물질 명사만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충고란 단어가 있다. 충고. 충고 일단 영어 단어는 뭐죠? S야 C야? C야. 그렇죠? 이건 무슨 명사입니까? 추상명사. 추상명사. 그렇죠? 충고 한마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충고 한마디는 뭐 어떻게 하냐? 어,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마치 물질 명사만 이와 같은 수량과 내가 지금 뭐에 딴지 거느냐? 이과 제목에 딴지를 거는 거야.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포커스 제목은 불가산 명사의 수량 표현이 낫겠어. 셀 수 없는 명사도 수량을 표현할 할 때가 있다. 충고 한마디, 뉴스 한 꼭지, 물 한 컵, 우유 한 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수량 표현은 담는 통, 단위, 이런 것들. 통이나 단위, 용기라는 얘기 했는데, 우리 용기 영어로 하면 컨테이너 얘기하는 컨테이너, 통. 또는 유닛. 컨테이너나 유닛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 한 잔이라는 표현 보이죠?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물 두 잔. Two glasses of water. Glasses 아시죠? Two glasses of water 이런 것도 있죠. 근데 glass라는 단어도 잘 살펴보면 glass가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glass가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유리잔이란 뜻일 때는 지금 그것의 복수형인 거거든요. Two glasses of water 얘기할 때. 오케이. 그다음에 물 한 병도 보이네요. 물 한 병. A bottle of water. A bottle of water.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론 차가운 커피도 있고 차가운 차도 있지만 주로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 주로 뜨겁거나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마실 때 뭐가 달려 있으면 손이 안 되겠어? 그렇죠.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 손이 데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담아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사실 집에서 뭐 먹을 때 이런 거뭐 구분 안 하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꺼내서 먹잖아. 그렇지? 하지만 따진대요. 영어를 공부할 땐 따져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담아 먹는 대표적인 건 일단 제일 첫 번째 뭐? 커피나 티 이런 거 있죠. 커피, 티 이런 것은 어디다 담아 먹는다? 컵에 담아 먹는다. 맞습니까?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Two cups of coffee, two cups of tea. 얘기한다.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없는 걸 보고는 요렇게 그리고 얘를 보고는 컵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Glass죠. 그래서 한 잔의 물,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glass of milk.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아. 슬슬 졸리죠. 그 다음에, beer가 뭡니까? beer. 에이, 수빈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좋아합니까, 아직? 그렇죠. 아직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잖아. 뭐예요, 비어? 그렇죠, 맥주죠, 맥주. 맞습니까? 놀러 갈때 맨날 아이스박스에 가득 넣어가는 그거. 맞죠? 한 몇팩 정도. 네? 여러 종류, 종류별로. 그렇죠. 아, 오늘은 카스. 아, 기린. 이지방이랑, 코젤이랑, 아는 사람. 뭐라는 거야, 뭐. 주로 아버님께서 드시는 맥주는 카스다. 주로 국산 맥주 중에는? 몰라? 카스. 모른다? 안 드신다? 술을 아예 안 드셔? 와우, 신기하다. 그치? 술을 안 드신대. 신기하지? 안 신기해? 이왕이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아니, 생각 안 해봤어. 수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마실 거야? 맛있겠지? 모르겠다. 그냥 안주가 먹고 싶어서 먹을 거다. 선빈이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나 와인 아시죠? 와인 포도주죠, 포도주. 그냥 와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일 기름이죠. 뭐 a bottle of oil. 근데 이거 마치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마치 와인은 말을 하고만 써야 된다고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인 여기도 씁니다. A glass of wine.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beer도 마찬가지 뭐 A glass of beer 쓰기도 합니다. 한 잔의 맥주면 A glass of beer, 한 잔의 포도주면 A glass of wine. 근데 한 병이면 병일 땐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일은 무조건 말을이야. 그러니까 오일이 말을에 안다면 껴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참기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참기름 한 스푼 넣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한병 넣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일은 무조건 마르야, 비어는 무조건 마르야, 와인은 무조건 마르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병에 담겨 있을 땐 그렇게 주로 쓴다 이런 얘기다. 주로 이렇게 쓰인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피스 보이네. 피스. 피스의 뜻은 뭡니까? 조각. 또는 장 이런 뜻이죠. 한장한 조각. 그래서 종이 한 장이 뭐예요? 종이 한장한한장 a piece of paper. 그렇죠.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a piece of bread. 빵한 덩어리, 피자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우리 조각 케이크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수민이 재미없어 죽으려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있어요.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뭐를 보고 슬라이스라 하냐면 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썰이는 거 있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한 조각을 보고 뭐라 그런다? 슬라이스라고 하고 여러분도 뭐 치즈 같은 거 사면 치즈 같은 거 중에 이렇게 네모나고 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미안, 너무 두껍네. 됐어? 뭐 이렇게 투명한 걸로 돼 있고. 읽어보고 무슨 치즈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sliced cheese. 영어로 이렇게 써있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있고, 옆에는 뭐, slice cheese. 이렇게 써있어. 이거, 얇게 자른 치즈란 말이야. 얇게 자른 치즈, slice.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뭐, 치즈 같은 거 보면, 만들면 한 이따시만 해요. 이따시만 하고, 두께도 이렇게, 뭐 톰과 제이 이런 거 있잖아, 영화. 만화 영화 보면, 치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뭐 치즈 케이크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잘려있고, 그쵸? 잘려있고, 그 다음에 뭐, 구멍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뚫려있잖아, 그치? 이 구멍 뚫려있는 대로 톰이 막 들어가서 놀잖아, 그치? 미안. 그러니까 제리가 들어와서 약 올리고. 아?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스가 얇게 자른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뭐 자른 피자, 슬라이스 피자, 자른 빵, 슬라이스 된 브레이크, 어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 슬라이스 오브 치즈 쓴다. 그 다음에 어 스푼풀 오브 슈가가 보이네요. 스푼풀이 뭐겠어? 스푼풀. 그렇죠. 한 숟가락이죠. 한 숟가락.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어 스푼 오브는 아닙니다. 어 스푼 오브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 스푼 풀 오브야. 스푼 풀 오브. 이게 풀은 가득 이런 뜻이겠죠. 한 숟가락 가득. 스푼 풀 오브 슈가. 주로 이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무지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TV 프로그램. 뭘까? 그렇죠. 요리 프로그램. 그쵸? 맞습니까? 뭐 사과 자른 거 한 조각, piece of apple. 뭐, 이렇게. 애플은 사실 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참기름 뭐, 세 스푼 넣으시고요. three spoonfuls. 참, 그리고 참, 이거 복수형. 여기다 S 쓰면 됩니다. two spoonfuls. 두 숟가락에 뭐, 설탕. 이렇게 two spoonfuls of sugar. 그래서 복수형은 앞에 단위를 복수 형태로 slices, cups 이렇게 한다. 오케이. 모를 만한 단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린티가 뭘 것 같아요? 그린티 쉽죠? 녹차죠. 그렇습니다. 네. 시의 1번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저 숙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그치? 더 young lady ordered two teas 하고 있네요. Order 뭐 하달까요? Order 또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겠어요? 주문하다겠죠. I drink two glasses of juices every day. We need five sliced cheese for the pizza. 또 이러네. 이 시간대만 되면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그래서 칼디락이, 누구는, 너는 무엇을, 한 조각의 케이크를 뭐하니 원하니.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 두 가지로 해오세요. 너는 원하니. You want.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라면서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왜 나는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우유세단을 뭐한다 마신다. 네, focus 14. 자, 이거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관사라는 건 머리 쓰는 관이라 그랬어. 머리 쓰는 관. 누구의 머리에 씌우는 관? 명사. 그렇죠. 명사의 머리에. 명사 앞에 나오는 관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 부정은 뭐가 아니다?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가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른 뭐 이런 느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이 부정이란 말은 좀더 이거하고 관계없이 좀더 쉽게 좀더 쉽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뭔 뜻이냐? 대화에 몇 번째 등장한다? 처음 나온다라는 뜻이야. 이 말은 대화에 처음 나온다. 알겠습니까? 대화에 처음 나오는데 몇 개다? 한 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 대화에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첫 등장하는 건데 한 개다. 그새 어와 언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뭐 설명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정관사 어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서 이게 불특정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특정한이란 말이 선생님은 뭐 학원 다니고 이렇게 중학교 때 학원 다니고 이렇게 영어 공부 안 했다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책을 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 말이야. 특정한이 도대체 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서 이 공부 얘기하는 거다. 대화에 처음 나오는 뭔가, 대화에 처음 나오는 뭔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어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세 가지 뜻을 얘기하고 있구나. 총세 가지 뜻. 1번, 2번, 3번. 어나 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뭐하고 같은 뜻? 원. 어의 첫 번째 뜻은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원과 바꿔 쓸수 있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불특정한 하나는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없고요. 대화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다. 이 뜻입니다. 얘는 그냥 어나 언이 그대로 하고요. 이건 어나 언만 갖고 있는 뜻이고요. 사실은 더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다른 게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다? per나 every하고 같은 뜻이다. per가 뭐뭐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마다. every도 마찬가지. everyday 뭐마다 날마다. every week 매주마다 뭐뭐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every가 뭐뭐마다 갖고 있다. 근데 얘이 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셋은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every 뒤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어?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on 뒤에도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one 뒤에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그다음에 per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걸?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자꾸 이걸 뭐라고 읽던가요? 미터 퍼 세크라고 읽겠죠. 미터 퍼 세크라고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던가요? 이거를 혹시 미터 퍼 세크라든지 뭐 아니면 세컨드 뭐 이렇게 읽는 선생님 없던가요? 이걸 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읽지? 너 2강이네 학교 선생님 뭐라고 읽으시지? 초? 미터 퍼 초? 이렇게 읽으시지?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고 또 선생님 하시는 말난안 듣는다 또 뭐라고 읽으시지? 모른다. 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난 상관없다. 이거를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뭔 뜻이냐? 이걸 그대로 쓰면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글씨로 다 쓰면 뭐예요? 5 meters per second. 엄청 빠르죠? 이 뜻이야. 그럼 몇 미터란 말이야? 몇 미터? 5미터. 뭐마다? 1초마다. 이 뜻이야. 1초마다 5미터씩. 그래서 이 per가 뭐와 같은 뜻이다? 어하고 5 meters a second하고 같은 뜻이야. 왜? 1초니까 이것도. 1초마다 5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뭐,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죠. 이거 뭐왜 이렇게 뭐 그냥 어뭐 그냥 하나 이렇게 뭐 어는 하나 뭐 1번 2번만 하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어지는 문법이 내가 문법은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렇죠. 아이고 일단 시험 문제 유형 첫 번째 뭐냐 여기에다가 만약에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이제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했어. 나는 아침 식사로 사과 하나를 먹었다 이 말 먹는다 이 말이 습관인데 그렇죠. 습관이 현대 시제 eat 썼네요. 난 아침 식사로 사과 하나 뭐 다이어트 하나 봐요. 그렇죠. 과일 다이어트. 어? 근데 여기에 이 어에다가 딱 밑줄 그어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얘는 뭐가 아니라 원도 원 아니 원은 맞지만 프로나 에브리랑 바꿔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왜? 난 사과 몇 개 먹는 거예요? 한 개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에 어는 뭐다? 원이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you are a student 있어. You are a student. 너는 뭐다? 학생이다 이 말이야. 너는 한 명의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뭐다?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이 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그치 보통 드라마 보면 다 일어나는 일 있잖아. 그치 기절했다 깨어나면 뭐? 뭐 기절했다 깨어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지? 병원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고 뭐라 그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잖아. 그렇지 뭐 걸렸어? 어? 기억상실증 걸렸잖아. 그렇지? 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You are a student. 너는 뭐다? 학생이다. 굳이 여기 원이라는 얘기 할 필요 있을까? 어? 나는 여기에 you는 당연히 몇 명인데 여기 누워있는데 몇 명인데? 한 명인데 이게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난 사람이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이 대화를 통해서 몇 번째로 알게 됐어? 첫 번째로 알게 됐으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렸습니다. 이거는 왜 뭐로 쓸 수가 없다?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 visit my uncle once a month가 나오죠. Once a month. 몇 번? 몇 번? 첫 번? 몇 번? 한 번? 뭐마다? 달마다. 달마다.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코로나? 에브리로 바꿔 쓸 수 있지? 원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가르친다? 여기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보세요. 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Every, not per 란 말이에요. 뭐뭐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건데 잘 모릅니다. 이거 사실. 어떤 사람 같다고? 먼저 오기 하나 할 때 했어. 그렇죠. 맞죠. 이거 다 알아? 네가 설명해 볼래? 귀찮지, 그쵸? 어, 뒤에가 발음이 차원이면 없고 모음이면 없니다. 자, 그래서 잘 설명했어요, 아주. 발음이란 말을 넣어서 오, 메리고 스파이크 때렸어, 와우. 아? 자, 다시 집중했습니까? 우리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뭐 하면 돼? 지금 딱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빨리 뭐 하면 돼? 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면 뭐 하면 돼? 수업하면 되죠. 뭐래? 무슨 뭐라는 거야? 지지이랑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어? 자, 집중하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주의사항. 자, 어나 언을 붙이는 규칙은 절대로 무슨 규칙이 아니라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그렇죠. 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발음 규칙이다. 소리 규칙입니다. 글자랑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뭔 얘기냐? 이 유라는 단어, 유라는. 유라는 글자. 그렇죠. 단위란 단어는 단위. 유닛은 단위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발음이 뭐야? 유닛. 유닛. 영어에는 트 발음이, 아니, 으 발음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니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 유닛. 이러면 안 됩니다. 으 발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유닛
light 이렇게 3단계로 말하는데 얘들은 절대로 3단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2단계로 말하는 이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UMBRELLA는 뭐예요? 그렇죠. 엄보 그쵸, umbrella. 알파벳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썼네요. 그쵸, 발음 귀여워. umbrella. umbrella. 오케이, 얘를 뭐 한글로 쓰면 어 소리죠, 어 소리. 똑같은 글자 유인데, 얘는 하나의 단위, 한 단위 하고 싶을 때 어 유닛일까, 언 유닛일까? 언 유닛. 어 유닛이란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umbrella 한 개 있을 때 뭐라 그런다? on umbrella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우리말 모음과 영어의 모음은 다르다 얘기했죠. 예. 그렇죠? 우리말 모음과 영어의 모음은 다르다. 그리고 영어의 모음의 개수는 매우 적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모음 글자들 한번 생각해 뭐 아, 소, 에, 이, 오, 우, 그다음 뭐? 에. 이게 달아있어. 아, 에, 이, 오, 우, 에. 얘만 아, 이 애를 두어서 그렇군요. 이 애 말고. 아, 에, 이, 오, 우, 에. 이게 다야. 됐습니까? 까분다. 그럼 뭐가 빠졌어, 우리말에? 야 빠졌죠. 그쵸. 이거, 이런 거. 여. 이런 거 없죠. 어도 빠졌네, 참, 이게. 어는 뭐 맞고요. 여. 여 아니고, 요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와도 아니고. 외도 아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얘들은 뭐다? 영어의 뭐다? 자음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유닛을 뭐 선생님 발음 기호 아니까 써보면 발음 기호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J가 아니고 여 라는 소리가 이거 여 짧은 짝대기를 하나 더 이거 발음 기호인데요. 짧은 짝대기 하나 더 추가시켜주는 소리 여 라는 거예요. 여 얘는 우 소리고 합쳐서 얘가 유가 되면 유닛.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발음 기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아, 에, 이, 오, 우, 어, 에 얘만 뭐다? 모음이다. 알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생긴 것만 모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 절대로 영어, 우리말은 모음이지만 영어의 자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맞죠.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틀렸으니까 예로 들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일단 어가 여기에 있는 어나 여기에 있는 어나 1번의 어나 2번의 어나 오는 이유는 똑같아. 누구 때문에 왔냐? 보이 때문에 다 왔어. 그렇죠. 근데 이거 발음이 뭐야? 그렇죠. 아니스트죠. 이거 아니스트. 그렇죠. 아니스트. 그렇기 때문에 어 아니스트 보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언 아니스트 보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시간도 뭡니까? 한 시간. 언 아워가 되는 거죠. 언 하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뭐라 무슨 규칙이다? 어, 어는 뭔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됐습니다. 네, 글자를 보고 어를 쓸 때 써야 될지 어는 써야 될지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어, 앱 그죠? 어, 애플. 어, 애플. 영어는 발음할 때 쭉쭉 이어지는 걸 좋아해. 딱딱 끊어지는 걸 좋아해. 쭉 이어지는 걸 좋아하죠. 그쵸? 모든 거꾸로 얘기하는 위기하는. 그쵸? 여러분들, 팝스 잉글리시, 뭐, 우리 영어 노래 부르고 했었잖아. 그치? 영어 노래 읽어, 우리가 들어보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잖아. 어떤 말이. 예를 들어서, 일기 쓰다가 뭐였어? 일기 쓰다.
그렇죠. Keep a diary. 근데 얘를 keep a diary 이렇게 발음하는 영어를 쓰는 사람, 원어민 중에 이걸 keep a diar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라 그래? Keep a diary죠. Keep a diary. Keep a diary. 어? 자, 여기에 푸 소리 나고 여기에 어 소리 나니까 뭐 해버려? 그냥 퍽 붙여버려. Keep a diary. Keep diary. Keep a diary. Keep a diar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keep a diary. Keep a diary. Keep a diary. 우리가 휴식을 취하다가 뭡니까?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이걸로 하자. 뭐 그거 해도 되지만 이걸 take a break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뭐라 그래? Take a break. Take a. Take a break. 얘를 그냥 뭐 해버려? 그냥 붙여버려. 붙여버려. 됐습니까? 자, 영어는 소리가 딱딱 끊기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한국말 발음은 다 큰 게 있어. 우리말 발음은 다 큰 게 있어. 왜냐하면 모음 개수가 많기 때문이야. 우리말은, 자, 모음이 소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모음이 소리를 끊어지게 만드는데, 영어의 모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아예 뭐는? 무슨 소리는? 으 소리는 모음 취급도 안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 글자 하나 줄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다 모음 빠지죠. 그러니까 모음이 이거밖에 없어. 소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소리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말을 할 때 끊고 싶어서 붙이고 싶어서? 다 붙이고 싶어. What have you done? What? 뭐 너는 뭐 해왔니? What have you?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뭐요? 한국 학생들한테 what? 이거 아까 했던 현재 완료 시제 의문. 방학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너는 방학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했니? 라는 표현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What have you done? 그렇죠. 그다음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시키면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아니고 얘가 뭐가 되면 have you가 돼. Have you?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얘도 붙이면 what have you? What have you?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뭐 물론 강조하고 싶으면 what have you done?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뭘 했냐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해버린다 붙여버린다 말 붙여버린다. 그러면 자 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읽으면 모음이 몇 개가 돼버려? 2개. 여기서 두 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붙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넣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 수가 있어? An apple. An apple. An apple. 얘가 뭐 할 수가 있어? 얘가 붙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An apple. 됐습니까? 그래서 on이라는 것도 쓰게 되겠죠. 모음 앞에는 그래서 어가 아니고 on을 쓴다. 그래서 그런 예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상자 하나를 보고 뭐라 그래? 상자 하나? box. a box. a box. 근데 이거 교복이 보이네, 교복. 그쵸. 그래서, uniform이야, uniform이야, uniform이야. uniform. 그치, uniform이야, uniform.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다음이라니까. 그래서, uniform 한다. 됐습니다. 아니요, 이 밑에 비교하면 되겠죠, 비교. 그쵸, 여기다 뭐 쓰가? 그쵸, umbrella는 뭐다? on umbrella다. 비교하면 되겠죠. 글자 규칙이 아니라는 거. an umbrella. a uniform. a pretty girl. an orange. an hour. an old man. 오케이. great painter가 뭔가? great painter. 위대한 화가겠죠. 엄청난 화가, 훌륭한 화가. 그 다음에 old lady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old lady. 할매라 그러면 되겠죠. 아, 할머니.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도쿠도. 아유어 니폰진? 도쿠도가 아닌 뭐? 독도죠, 독도. 얘는 어떻게 발음하죠? 아이슬란드. 나 아니라니까. 아일랜드. 아일랜드. S가 뮤트죠, 뮤트. 아일랜드야. 이즐랜드도 아니고. 아일랜드 S가 소리 안 나. 알죠? 아이슬랜드 여기 있다 그래. 됐어?
얘는 I를 대문자 써야죠. Jessica is beautiful eyes. 제주도 보이고요. She doesn't wear.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말고 딴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 숙제 할 때. 어 말고 딴 걸 쓸 수 있는 경우. 어 말고 딴 걸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뜻이었죠. 하지만 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every나 per는 같다 했습니다. every나 per로 쓸 수 있는 경우 있고,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루가 보이네요. 안드루 is only son이 뭐예요? only son.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죠. 외아들. 외아들을 only son이라고 합니다. only daughter 외동딸. 그다음에 미리 뭔지는 알죠. 식사. University가 뭐예요? University 대학이죠. 네. 그다음에 이 표현할 때 이 표현할 때 뭐뭐가 있다를 해야 되는 거죠. 뭐뭐가 있다 할 때 쓰는 거 해야 되겠죠. 24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속에? 하루 속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주고들 알렸습니다. 뭐, 너 해야 될 거 있잖아. 아, 없구나. 아, 오늘은 다행이네. 다음 시간에 일찍 와. 단어 시험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다음 시간인가?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